잘 뽑아볼게요. 예. 거기에 들어갈 어종은 치어들을 가져가서 애니멀로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디키입니다. 예, 자 저희가 이번에 어항 세팅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아직 다 완성은 안 됐지만 네. 저희가 이거 석자 맞나요? 석자인데 석 조금 석자. 작은 석자? 80에 4545인가? 80에 4040인가? 10cm 작네요. 네, 비규격입니다. 예, 아무튼 비규격 주문 제작 수조가 이렇게 좀 저희가 남아서 네. 여기다가 민물 어항을 세팅할 텐데 다른 민물 어항 뭐 레이아웃은 다시 새 걸로 세팅하겠지만 저번에 한번 말씀해드린 대로 치어들을 잡아와서 너는 누구니 컨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이름은입니다. 네? 너의 이름은. 그게 뭐예요? 영어 모르세요? 몰라요. 네, 너의 이름은. 자, 아무튼 그 컨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존에 저희 604560 여기 있었잖아요. 민물왕. 여긴 돌들로 좀 뺐고요. 주소 온 돌들. 네, 이런 소재들도 있어요. 다 주소 온 거거든요. 물속에서 빼온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걸 사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이 레이아웃은 여기에 힘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더 높게 할 거예요. 네, 기본 베이스 됐고요. 그냥 놔볼게요. 돌들은 여기 왕숙찬에서 주워온 돌입니다. 이번 틀 끝났고요. 네, 이번 틀은 일단 끝났고요. 우리 본드 어딨죠? 제가 즐겨 사용하는 건데 그냥 뭐 강력 본드예요. 록타이트 401이라고. 그리고 막 검역 얘기하시는데 뭐 이런 거 주워온 것들이나 이런 돌들 사실 뭐 이 주워온 곳으로 여기에 열대어를 키우실 거면 분명히 세척도 하고 이런 것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여기는 저희가 그 거기서 그 잡은 거 그대로 잡은 걸로 키울 거잖아요. 그렇죠? 예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검역은 상관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돌을 그리고 바닥재를 채집한 곳에서 저희가 잡아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유목을 이제 놔줄 거예요. 이제 조금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면 안 튀어나올 수가 있나요? 야, 이게 생각보다 크네요. 주워온 건데요. 아, 이거 뜨고 싶었는데. 자,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됩니다. 네? 네. 이 정도는 튀어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 안 들어가겠다, 그쵸? 예. 아. 그건 되겠네요. 응. 어, 끝났다. 대충 대처한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어항을 항상 세팅하실 때. 네. 고기를 위한 거예요? 본인을 위한 거예요? 고기들 생각을 해요. 아. 네. 나름대로, 그냥. 좀 그래도 최대한 자연이랑 비슷하게 좀 있으면 좋겠다. 그게 비오토 컨셉이라 그러죠. 자연 환경 그대로 비슷하게 만드는 거. 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안 잡아오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다 안 키워야 돼요. 네, 일단 유목까지 배치가 끝났습니다. 여기 사용해서 유목이랑 돌을 좀 고정을 시켜줄게요. 유목이랑 돌도 접착제로 네 고정을 시키면 간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잡아주셔야지 뭐 고기를 뭐 하던가 이렇게 하다가 이 밸런스가 또 무너지면 조금씩 다르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게 또 안 무너지게 하려고 살짝만 고정해주는 역할도 해줘요. 네, 이 풀들도 어제 주워온 거거든요. 줍는 영상 보시죠. 네, 어, 여기 보시면 물수선화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생긴 건데 이게 에키노도루스 아마존 에키노도루스랑 되게 똑같거든요. 이게 지금 수상엽인데 일단 가져가겠습니다. 잘 뽑아볼게요. 예.
위치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돌을 더 부을 겁니다. 이 수상엽이던 애들은 수중화되면서 녹을 수는 있는데 계속 두시면 또 버텨요. 진짜 자연에 채집한 것들, 이런 네. 좀 큰 자갈들. 아.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지 디테일이 살아나요. 자연 그대로 옮기는 컨셉이기 때문에 위에 털어주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해주시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배치하는 게 더 이상해요. 확실히 바뀌었죠. 그 터니까 확실히 네. 바뀌었네. 그리고 요것들은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되는 게 물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밑으로 더 스며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걸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네.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처음에 썼던 것보다는 작은 돌들. 이것도 다 채집한 거거든요. 이 돌들을 사용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낮은다던가 이런 부분 뭐 좀 놔줘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풀들이 돌에 안 쓰러지게? 아니요 그럼. 돌이 풀을 감싸고 있는 느낌? 아,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하려고 해요. 개인 취향입니다. 이제 여기 발리스 같은 거 이런 풀들 땅을 살짝 판 다음에 이거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들어가려.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아, 예, 둘이 같이 해야 되니까 예, 일단 잠시 그럼 끌게요. 네. 물을 채워 보겠습니다. 요거 부화통이거든요. 그냥 요걸로 안에서 소일왕도 수초왕도 마찬가지예요. 안에서 이 안쪽으로 물을 부어주면 바닥재가 안 파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옆으로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 어때 바닥재가 안 흔들리지 않나요? 예 맞아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네. 어우 좋네요. 적당히 운영이시는 어떻습니까? 기존에 스튜디오를 이전하면서 민물어항을 다시 세팅하고 거기에 들어갈 어종은 치어들을 가져가서 이 치어들이 어떤 물고기를 자라나는지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아갈게요. 네. 꼬마들 안녕. 자 드디어 채집을 끝나고 옷도 갈아입고 왔습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옷 갈아입고 다시 촬영을 했는데 네. 일단 넣습니다. 어떤 어종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죠, 맞죠? 네, 한 세네 종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살짝 보기에는 각시붕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여기 일단 각시붕어 꼬마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어제보다 물이 맑아지니까 역시 볼만하네요. 진짜. 그냥 항상 믿어야겠습니다. 돌려? 어딨지? 아 여기 있네. 잘 보인다. 잘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일단 육안으로 보기에는 각시붕어 비슷하게 등지느러미에 검은색 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각시붕어인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바닥에 또, 길쭉한 친구도 있었는데. 예, 아무래도. 약간 고비 같은 게 있기도 했는데 그건 안 보이니까 아무튼 계속 한번 키워서. 네. 너는 누구니라고요? 너는 누구니? 예, 너는 누구니? 아니면 너의 이름은? 예, 너의 이름은 해가지고 한번 또 커가는 과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시면 그냥 보실 수 있어요. 예. 네. 볼까요? 우와, 괜찮은데? 그리고 여과기는 QQ800이죠? 네, QQ800. 네, 800 썼습니다. 자, 너는 누구니 컨셉의 토정 민물어왕 끝까지 한번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우TV의 테드 기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우TV.